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한달 살기 공짜로 하는 방법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한달 살기도 공짜로 한다고?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죠? 한달 살기 공짜로 할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올해 지자체별로 한달 살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받고 국립공원에서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 프로그램도 성수기 때 할인도 받고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까지 모든 걸 지원받고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우리 달시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게 어느 지역이냐일 것 같은데, 전남 광양, 경남 통영, 경남 창녕, 경남 사천, 경남 김해, 이렇게 총 다섯 곳입니다. 광양을 제외한 네 곳, 통영, 창녕, 사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가 1박에 5만 원으로 최대 29박까지 145만 원에 관광지 입장료나 체험비 같은 명목으로 해당 지역에 한해서 쓸수 있는 여행 지원금이 한달 기준 1인 최대 8만 원이 나오고, 가족, 연인, 2인 여행 기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총 161만 원이고요. 광양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 1박 8만 원, 식비 1인당 하루 3만 원, 교통비 1인당 하루 2만 원, 그리고 거기다가 체험비가 1인당 하루 2만 원, 이렇게 하루 15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9박까지 쓸수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채워서 여행하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려 435만 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29박까지 살아볼 수 있는 것은 1차에서 모집이 마감이 되어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요. 대신에 7박 8일 기간 동안 살아볼 수 있는 2차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숙박비가 넉넉하게 나와서 숙소의 선택지도 다양해지고, 식비하고 주유비, 여행비까지 매일 주는데, 이게 내가 참가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반 이상만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면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남 시군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남 지역 전체를 여행할 수가 있어요. 지역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개인 SNS에 홍보를 하면 되는 한달 살기 프로그램인데요. 지자체별로 진행 일시와 홍보 게시글, 포스팅 건수 등 신청 조건이 모두 다르지만 딱한 가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야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숙박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알려드리는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가능 업소이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별로 자세한 사항들을 각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공고를 확인해 주시고, 참가하실 분들은 신청서, 여행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할 때 반려견 동반 가능 유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프로그램에는 숙박시설이 자유로우니까 반려견 동반 가능한 숙소를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 한달 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한달 살기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평소에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여름 휴가 어떻게 할지 결정 아직 못한 분들은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